오늘의 질문입니다. 안 좋은 사건 관련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주가 내게 안 좋은 일을 허용하면 어떡하지?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등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집착을 만들어 역으로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상상과 생각의 힘을 창조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두려운 대상의 의식이 사로잡혀서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을 현실에 창조할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희 생각을 공유하고자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 즉각적으로 항상 100%의 확률로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무언가를 창조하는데 혹은 끌어당기는데 하필 시간이 걸리는 거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100% 이루어진다면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아,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등의 생각들로 인해 이미 인류는 오래전에 멸망을 했을 거예요. 게임 내의 모든 유저가 운영자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게임의 시스템은 억만장창이 될 겁니다. 때문에 유저들의 능력에 제한을 걸어둠으로써 그 세계가 존속될 수 있는 거죠. 즉, 안정장치가 걸려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발생할 거란 걱정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은 언제나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생각에 대한 통제권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입니다. 단지 그걸 상쇄시키기 위한 자기만의 상쇄 행위를 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운전을 하다가 문득,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만약 저 차가 나를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저거를 내가 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 오늘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갔다! 라고 입 밖으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제가 방금 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과 같이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걱정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그 순간에 뚝 끊기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뭔가 기분 나쁘거나 불안한 말을 했을 때, 아, 취소, 취소, 취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여기 서양에서도 take it back, take it back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말을 하다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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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back, take it back, take it back 하면서 내가 그거를 다시 가져간다, 다시 가져간다, 뱉은 말을 회수한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뱉은 거를 상쇄시키는 그런 표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걱정을 덜어주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상 그 일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존재할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회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빚을 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직 그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면서 걱정을 할 뿐이지. 이 모든 걱정에 대한 답은 항상 똑같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수 없다.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하지? 라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걸 걱정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대신 인간으로 태어났음으로 인해 생기는 나에게 닥친 일을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 해결할 뿐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이유가 없고 눈앞에 놓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게 올바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다양하고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운 일은 죽는 순간에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걱정만 하던 장면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누군가가 60대의 세상을 떠나는 순간 과거를
짧게 돌아보는데 10대 때 걱정만 했고 20대 때 걱정만 했고 30대, 40대, 50대 때 계속 걱정만 했으면 결국 인생 전체가 걱정만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즉,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한 비극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령 내가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렸다고 할지라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매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고 헤쳐나간다면 오히려 죽는 순간에 뒤돌아볼 때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뜻깊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도 매는 거고 우리가 보험에 드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설명을 위해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면서 걱정은 할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돈을 잃어도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돈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돈에 휘둘리지 않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부정적인 일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여기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걱정하는 부정적인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눈앞에 있는 현실에 현재에 몰입하고 그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태도 하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생길 미래에 대한 셀 수 없이 많은 걱정들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이 답 하나로 해결이 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